네, 지금부터 미녀TV 구독자 1만 명 달성 기념 미녀특강 및 제2회 서행곡 팬미팅회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밖에 계시는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공연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은 내빈 소개, 인사말, 축사, 떡 커팅식 및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독자 1만 명 기념 미녀특강 및 제2회 서행복 팬미팅의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박수 한번. 서행복 한국국악교육원 부원장이자 미녀TV 진행자이신 서행복 선생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교육원 부원장이자 미녀TV 를 진행하고 있는 서행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어느새 유튜브 미녀TV를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이 됐어요. 네, 3년이 되었는데 이번에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오늘이 있기까지 미녀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미녀TV를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교육원 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현자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에 참여해 주신 기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독자 1만 명 달성하신 미녀TV 서행복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국악 분야에서 구독자 1만 명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구독자 1만 명에 이른 것은 그만큼 서행복 선생님의 강의가 열정적이시고 훌륭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뜨거운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켜달라고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경자이고요. 서행복 원장님, 또 앞전에도 정경자 씨요. 오늘 자차가 히트를 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유튜브 미녀TV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기는 무단한 원장님의 노력이 있으셨던 것 느끼고 있고요. 또 저희가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접함으로써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이바지해주는 해주시는 서행복 원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축하하는 영광을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시 종친회에 같은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남편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니까 너무 보기 좋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학인들을 많이 좀 보내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경주에서도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학원비가 어떠냐 그래서 그건 같이 만나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1만 명, 5만 명 계속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우리 원장님이 좋은 결과가 계속 날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또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이만 가름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주식회사 정도설비 김종철 이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소개받은 김종철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행부 선생님의 구독자 만명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10만 명 목표를 향하여 다 함께 화이팅 하시고 오늘 참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웃음이 항상 넘쳐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화이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요TV 구독자 만명을 달성을 기념을 축하하면서 만명에서 5만명 10만명을 위하여 서영박 선생님의 팬미팅을 축하합니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새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너도 계세요. 축사 순서는 이제 모두 마치고요. 이번에는 미녀TV 구독자 1만 명 달성을 기념하는 떡 커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인복 부원장님이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촛불 점화가 있겠습니다. 촛불 점화는 정경자 부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한줄로 써주시고요. 그러면 서행보 부원장님이 촛불을 끄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이 이제 촛불을 꺼주시는데요. 제가 그러면 하나 둘 셋을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다음은 떡을 커팅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손을 모은 다음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식 마지막 순서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가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